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신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죠. 1절부터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주간이죠. 그래서 말씀 중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셨던 교훈이 있을까 묵상을 하고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눈에 띄어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2000여 년 전 어느 날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이에 한 아이를 불러내서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온 걸 보니까 제자들만 있었던 자리가 아니고요. 부모님들도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주변에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회중들 가운데 세우셨는가 가만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소위 교보제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미 읽으셨죠?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어떻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는 걸 보니까 자신들이 헌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것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자들이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당돌한 질문을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텐데 예수님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 안에는 이미 주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있는 그죠?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일전에 부자 청년을 향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우리들은 천국에서 어느 정도로 큰 자들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헌신도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모인 사람들에 비하면 천국에서 조금은 더 큰 사람들이겠지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이니까? 이런 의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딱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세우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는 조건이 뭔지를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일단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거다 대답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무언가 아주 뭐라 할까요?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서 크다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아주 강조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 니네가 뭔가를 바꿔야 돼. 그죠? 그 말씀을 3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 계속 올려주십시오. 빨간 글씨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표현을 쓰셨습니까? 확실하고 단언하고 그죠? 아주 확언을 하셨던 것이에요. 진실로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큰 자가 될 수 있냐면 돌이켜야 돼. 너네 어떤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돼. 너네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뭐라 그럴까 그냥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뭔가를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서 절대 크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얼마나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죠? 돌이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세워진 이 어린 아이들의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할 그 마음과 태도와 그 특징이 뭐냐, 주님께서 요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천국에서 크다 인정받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정말 큰 사람이야,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이 말이지. 사실 제자들도 그게 되고 싶어서 던졌던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고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수 있나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랍니다 이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 잠깐만 멈춰봐, 돌이켜야 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뭔가에서 돌이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통해 특징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다 이 말이지요. 그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되죠?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해야 된대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셨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고요? 자신을 낮추는 사람, 요약하면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당시 이 메시지를 듣는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린 놀라지 않지만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이 어땠냐면요, 큰 자는 절대로 자신을 낮추거나 겸손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문화였어요. 그죠? 큰 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사람들보다 힘이 세야 되고요, 늘 자신감에 넘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되고요, 높은 자리에서 권위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여야 되고요, 이게 큰 자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큰 자는 그 반대 개념을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예, 겸손해야 돼, 자기를 낮춰야 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 당시는 강함을 숭상했었던 문화였던 걸 기억하십시오. 로마 제국이 얼마나 약한 것을, 애를 낳는데 이 애가 좀 기형적이거나 애가 좀 발육이 좀 늦어, 그럼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것이 강함을 숭상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 이 어른들은 절대로 뛰지 않았어요. 경망스럽다고 해서. 그죠? 얼마나 채통적이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그죠? 사람들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는 그런 문화였냐 이 말이지. 그리고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은 굴욕적이고 모욕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었던 그런 가운데에서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인지 알기를 원해,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을 고쳐야 되는데 완전 정반대로 되어 있다. 천국에서는 너를 낮춰야 돼. 이 얘기는 마치 종이 되라, 노예가 돼야지 높아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받아들여졌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굉장히 듣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겁니다. 제자들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사람들도 제자들과 같은 성공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날 제자들이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싸우는 내용은 뭐냐면 역시나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훌륭한 인격이고 훌륭한 사람이냐 이걸 놓고 막 싸울 때 예수님께서 나무라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항상 싸우는 주제는 누가 크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으리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도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음식을 차려서 드십시오 하는 자가 이게 작은 자 아니냐 말이지.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개념이 정반대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큰 자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떤 것인지 아셨어요. 상석에 앉는 것이죠.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게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을 주관하고 지배하는 권력을 가진 사람, 저 국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높은 사회적 지위와 칭송을 거머쥔 사람들, 이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큰 자, 성공한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이 바뀌기 전에는 미안해 천국에서 크다고 비교할 수조차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결단코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쉽게 생각합니까? 그죠? 아니 다 성격이 좀 다른 거고 어떤 사람은 조금 좀 이렇게 좀 그런 뭐랄까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 거겠지 천국에 못 갈 수도 있대요. 와우, 그죠? 예수님의 충격적인 대답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경계하셨던 것일까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 짧고 명쾌하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 자,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 나는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표현하시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는데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저금 통장에 재정만 좀 있으면 살만하고 사회적 지위가 그 정도 되면 살만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런 병, 이거 병이에요. 이거 병이 자신이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는 병이죠. 저는 그것을 만족병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노래하고 기도는 하는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재정이거든. 네. 내 사회적인 지식이거든. 내 긴 가방끈이거든. 그죠? 내 박사학위거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은 마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들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얼마나 중심을 다루시는 시각이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요, 이 겸손함이나 자신을 낮추는 이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이 기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크다고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헌금을 많이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뛰어서 더 많은 시간을 헌신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바리새인 것 같이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로웠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외형적으로 의로웠는지에 대해서 인정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네. 결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조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네. 바리새인들은 행위 완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지. 에?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인데 그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에?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종교적으로 보이냐. 그러나 그 속은 겸손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과시하려고 들지 않느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야. 이미 계산된 액션 아니냐 이 말이지. 그죠? 이건 겸손도 아니고 자신을 낮추는 것도 아니라 이건 일종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런 표현을 쓰셨죠.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은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싶은, 그죠? 그릇된 큰 자가 되고 싶은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있군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크다고 인정받을 수도 없을 거다. 그럼 얼마나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사회에서, 국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죠? 네. 이 진리를 바보스러워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죠? 누구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 주님의 이 어린이 주간에 주님께서 정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거다. 반면에 예수님으로부터 여인의 태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렇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큰 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큰 자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하나가 있었으니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죠?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극찬이죠.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그가 겸손한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제자가 되려고 줄 선 사람이 그냥 뭐 인해였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사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엎드리게 만들었었던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영적 인 리더였단 말이지, 그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가 불렀던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인지도를 고집하지 않았어요. 유명세에 마음이 뺏기지도 않고요, 예수님을 높이고 그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선포했다 이 말이지. 제가 뭘 이야기합니까? 그는 사리사욕이나 세상적인 높아짐에 유념하지 않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을 다 잃으면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였던 사람입니다. 요한,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스스로 낮추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겸손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뭐라고요?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 액션, 그 능력, 그의 권세 있는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꼭 메시아 같아 보였거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자리와 사람들의 어떤 인지도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이었다면, 유념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요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님도 게임이 안 됐을지 몰라. 그 당시에는 예수는 아직 이적을 행하시지도 않으셨고 세례도 받기 전이었단 말이지, 그죠?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의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있죠? 충분히 높아질 수 있었는데 낮추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겸손하라는 메시지는 너무나 식상해. 그러나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린 행위로 때우려고 해요. 물질로 때우려고 해요. 그죠? 신앙 연륜으로 때우려고 하죠. 직분으로 때우려고 합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냐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이 세상에 살았었던 어떤 인간 중에서도 가장 자신을 낮췄던 분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이야 그분은. 그러나 그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 그러셨어야만 했어요? 그분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고귀한 사람이라고 정하신 법이라 이 말이지 그걸 아셨던 거예요. 생명을 버리셨죠,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그가 지극히 높임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에게 꿇리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고,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라, 곧 겸손이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교회에서 가장 존숭이 여긴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 마저도 학식과
재정적인 어떤 여유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는 게,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걸 보시지 않는데시죠? 1부 예배 때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쓰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쓰시는 기준이 뭐라고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사울 왕이었어요. 그는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버림받기 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거든요. 왜 선택받았는지 아십니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해서 뒤져봤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이랑 처음 만나서 사무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사울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죠. 사무엘에게 했었던 이야기입니다.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니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마음에 끌리는 거 아세요? 예? 그는 왕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겸손을 보면서 그 겸손이야말로 내가 너를 쓸 수 있는 조건이란 걸 네가 모르고 있구나. 그죠? 자기 PR 시대라고요.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과시하고 드러내야 되는 시대라고요. 주님은 달리 보십니다. 네. 당신이 얼마나 스스로를 낮게 여기는지 그것으로 주님께서는 쓰실 종을 선택하신다 그러시지요. 사울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또 하나 떠오른 게 있었어요.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추대받는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12지파에서 천 명씩 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1,000명에서 추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았습니다. 거기서 또 추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딱 남았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기 위해서 공포를 딱 하는데 사울왕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울 그랬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0장 21, 2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어디 갔을까 이 사람.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느니라. 안 재밌어요? 왜 숨었을까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이 훤칠한 혼함이 그 마음에 이게 겸손함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숨어있던 걸 아무도 몰랐는데 누가 알았다고?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 웃으셨을 겁니다. 여기서 짐 보따리 뒤에 숨어있지. 그의 겸손함을 보니 다른 사람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가지고 난리인데 나는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숨어있는 그 겸손한 마음을 봐. 그래서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웠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아세요? 왜 전무후무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왕이 되었습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꿈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겸손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이라 그러죠.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너무 약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강해서 문제예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우리는 너무 강해요. 우리의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죠? 이것을 낮추는 자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그건 내가 하기에는 너무 허드렛 일 아닌가요? 예? 내가 그래도 지금 사회적 지위가 이만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여러분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이 왕의 이 보좌를 출입할 수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지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사람들이 막 말하고 싶어하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관철시키고 싶은 게 이 세상의 룰 아니에요 룰.
근데 하나님 내가 사람들의 딱한 처지를 듣는 마음이 있어야 왕이 재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 번 보고 계셨는데 그냥 쏙 마음에 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 쏟아부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3장 11절로 13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없을 것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 뭐냐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과 부를 쏟아 부어 주시는 기준도 겸손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어린이 주간 주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였어요. 이 어린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을 높이셨던 것처럼 당신을 높이실 거예요.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TV를 켤 때마다 높아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대형교회나 교회들도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어요. 그죠? 원리는 분명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입니까? 그죠? 여러분 겸손하면 생각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한국교회 근심거리가 되어 있지만 제자교회 말 제가 섬겼던 그 교회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나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을 때 참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죠. 그때 한 장로님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다니지만 명목상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후문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주 난폭한 분이셨어요. 성격이 불같고 분노를 자제를 못하는 스타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면 시카를 들어가지고 와이프를 위협하고 이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야. 에? 교회에서 막 주는 거지. 그냥 교회 어느 정도 다녔으면 집사님 하세요, 안 하면 서운해하니까 이런 식으로 막 교회가 돼버린 거죠. 에? 그래서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만 성령님을 만나버렸네.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제가 그 과정을 다 본 사람 아닙니까? 교육자로서 삶이 확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선량한 태도가 나오고 열심히 있는 어떤 헌신이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몇 년 후에 장로로 추대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되셨네. 장로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막내 장로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주일날 아침 첫 예배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주차봉을 들고 자원해서 주차봉사를 막 하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면 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식당에서 이게 왜 잔반이 나오면 큰 통에다가 이 앞치마 두르시고요. 그걸 막 쏟고 막 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걸 갖다 놓고 또 새 거 갖다 놓고 이 일을 또 자원해서 하시네. 한 번은 제가 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보는데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장로님들은 죄송합니다. 조금 좀 어깨에 힘 주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겸손하신 이 장로님을 보니까 이 젊은 전도사의 마음이 너무 존경심이 생겨가지고 잔반을 버리러 가다가 이제 장로님 옆에 있어가지고 장로님께 다가갔는데 콧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찬송가. 이러면서 그냥 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막 그렇게 아주 허드렛 일을 기쁘게 하는 모습이 제게 그렇게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뭐라고 물어봤냐면 장로님 뭐가 그래 좋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눈빛에서 뭔가가 달랐어요. 눈빛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은요 눈빛이 그런 눈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마치 영롱한 이슬처럼 빛났습니다. 선량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라 그럴까요? 참 이 주님을 향한 깊은 감사가 서려 있는 눈빛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 선배 장로님들이 다 지나가면 그만큼 은혜를 받는데 이분이 나올 때는 성도들이 다 울어. 와가지고 이분이 하도 그냥 자기가 거친 인생을 살고 그냥 망나니로 살았으니까, 아버지 이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놈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은혜를 구원하여 주시네. 이 은혜를 도대체 무엇으로 갚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이분이 훌쩍대면 이 1층, 2층 다 울어, 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이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 권사님인데 전 모르죠. 어른들 할머니니까. 근데 그냥 분위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그분을 존경했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분이 왜 그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소강대상에 해가지고 기도하는 걸 제가 이제 대회 때 이제 드리는데, 아버지요 딱 한마디 했거든요. 1층 2층 모든 성도가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하나님께 상달된 거예요. 그가 자기를 얼마나 낮추면서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은혜를 이 할머니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톤에서부터 다른 거야. 설교도요 이 가슴에서 울어야 바깥으로 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 인도나 연주도 가슴에서 연주가 돼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멋지고 미사오구를 잘한다고 말주변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 장로님 그냥 생각하면 지금도 그냥 가슴이 찡하고, 야, 진짜 어른일세, 어른일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자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분이 주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됐나요? 그가 목소리를 높여서 난 성령 받았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서 된 겁니까? 아니요, 그의 인격이 이야기해주고 있군요. 그의 자원하는 헌신과 굳은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의 충성이 이야기하고 있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러브콜 수양에 갔다 와가지고 성령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목사로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들의 삶은 성령의 불로 이제 획기적인 생명력을 얻기 시작하는군요. 근데 거기에서 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고 그분 앞에 순복하는 법들을 배우지 않으면 당신의 인격은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죠? 성령을 받아서 그냥 잠시 동안 확 올랐다가 요 불이 조금 식게 되면 옛사람이 막 칼날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 그죠? 이런 경우를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우려가 되어져요. 성숙한 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을 낮춥니다. 너희가 방언을 할 때 초대교회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불신자가 전도가 돼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 앞에 랄랄랄 이러면서 막 방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게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절제하면서 질서 있게 해. 그죠? 자신을 낮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뭐 막 전혀 배려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주변에 보면. 그죠? 성숙하지 못한 인격들. 그죠?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정말 큰 자가 되길 원해. 하나님께서 정말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러면 높아지려고 들지 말고 낮아져라. 낮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낮은 자가 낮추는 건 그건 낮추는 게 아니에요. 높은 자가 낮추려는 거예요. 배운 자가 못 배운 척 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 척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인정함을 받을 거라고. 그죠? 야, 완전 거꾸로 가는 거, 거꾸로.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고 우리의 주님이신데 국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어나는 비리고요. 예?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비리들이에요. 높아지려고, 높아지려고, 눈에 불 보듯이, 정치적인 이야기는 안 되는데. 불보듯이 뻔한데 그냥 목숨을 건다 막 이러고 가면 너무 부끄러워. 정말 보는 내가 얼굴이 화끈화끈. 그죠? 보세요.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의 무너짐이 한순간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부러워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의 부귀영화를, 그 사람들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하나님이 그 위를 곤고히 견고히 하신대요. 다니엘을 보세요. 왕조가 새 왕조가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제상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겸손과 정직이었어요. 그죠? 교회가 겸손과 정직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보다 더 비참해지는 거 아세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지금 그런 때가 아닌가요? 전 비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명한 제시된 말씀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제자들은 높아지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헌신하고 버린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누가 더 크냐 두고 맨날 싸웠죠. 에?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뭔가를 입증해 줄 뿐이었어요. 그 입증된 건 뭐냐? 얼마나 탐욕스럽고 세속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냐만 증명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죠? 정말 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모습을 감추십시오. 제가 존경하는 영국의 설교왕 스펄전 목사님이 정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알려지지도 않은 그 큰 교회에 어느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장례식을 이제 스펄전 목사님 이 영웅이 세계적인 영웅이 장례식을 딱 집례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이 무덤에 누워 있는 이분은 제게 둘도 없는 귀중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눈물을 훔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 거장이. 이 할머니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무도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매주마다 새로 등록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가가지고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신상카드에서 정보를 자기 수첩에 적었대요. 그리고 자나깨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상황이 되면 음식 갖고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이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작고 너무 은밀하게 행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이 아셨다고요. 오늘 이 무덤 가운데 누워 계신 분은 내 둘도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얼마나 명예스럽습니까? 얼마나 낮아짐으로 높아진 케이스냐 이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멋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고 주님께서 얘네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혹시 주님 앞에서 조금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네. 뭐 내가 좀 의지할 것들이 좀 이것저것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좀 더 많다고 해서 그죠? 조금 내 마음속에 교만 아닌 교만이 생긴 분 계세요? 그럼 오늘 이 어린이 주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낮추시길 바랍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뭐라고요? 하나님을 저는 하늘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의 공생애 기간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여러 번 나무라셨습니다. 혼내셨어요. 뭐 때문에 혼냈는지 그 혼냈던 내용이 뭔지 눈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살인이었나요? 간음이었나요? 도적질이었나요? 제자들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혼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부인했기 때문에 혼났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혼내지 않으셨어. 화내지 않으셨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폭로하고 왕따를 만드셨나요? 그것도 안 하셨어. 그럼 도대체 배신도 부인도 예수님이 화를 내셨던 이유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잘못을 그렇게 꾸중하셨던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쭉 뒤져보면서 딱 한 가지였어요. 불신,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혼내셨습니다. 이것도 완전 의외야. 예? 주님은 우리가 믿음 없이 행동할 때 주님께서는 나무라고 혼내셨던 것을 제가 이 복음서를 꼼꼼하게 한번 뒤져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적은이라고 하는 선구사들을 찾아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선구사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혼냈던 내용을 보니까 전부 믿음이 없었을 때였어요. 먼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 일에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무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죠? 믿음이 적은 자들 이러면 좀 괴팍스러워 보이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도 잘 못하겠고 그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나무라고 계신 겁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믿음이 적은 자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떻게 그렇게 했어? 이 정도는 하셨을 거라고 봐.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먹을 거 입을 거 때문에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까? 믿음 없는 건 주님께 혼날 사유예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나무라셨거든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비를 나무라는 예수님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왜 믿음이 없었어? 내가 너희에게 믿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았니? 그죠? 믿음에 대해서 나무라고 계시죠.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죠? 또 나무라시죠? 역시 귀신 들린 다른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할 수 있으시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죠? 주님께서 지금 뭘 교육하시고 나무라고 계시죠? 그죠? 전부 믿음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풍덩 빠졌을 때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은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숱한 시간과 숱한 사람들과 숱한 시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린 주님의 마음을 잘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낙심에 빠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 아니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모든 말과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더디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신앙과 예수님과 그분의 뜻이 완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 달라요. 하나님 당신의 겸손한 인격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죠? 오늘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가장 실망시켜 드렸었던 건 뭐냐면 믿음이 없을 때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기대하게 만들었었던 것도 믿음이 있었을 때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믿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늘의 능력과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듣기 좋은 덕담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늘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유일한 원리가 믿음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늘의 것이 땅에서 실현되는 걸 보길 원하세요? 그러면 믿음밖에 없어. 믿음밖에.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치유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축복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되세요.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예수님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린아이들의 특징 중에 잘 믿는 특징이 있거든. 그죠? 어떻게 보면 미숙하고 그것 때문에 맨날 속아 넘어가고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드디어 저희 늦둥이 의진이가 교회 나오는 날입니다. 4부 지금 안 오실 4부 예배 오나요? 4부에 올 거예요. 그죠? 저는 의지를 볼 때마다요 천하 태평의 사람을 봅니다. 이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 먹고 자고 싸고. 야 진짜 세상 편하구나. 그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의진이가 먹을 것과 거할 집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의진이가 집 월세값이나 분유값 인상을 근심한다는 거 상상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 너무 신생하고 예에서 빗나간 예 아닙니까? 연령을 조금 높여보죠. 고 2짜리 저희 큰딸과 저희 둘째 딸 말이에요. 이 둘째 딸, 이 두 딸을 볼 때 얘네들은 등록금 걱정하는 표정을 본 적이 없어. 전 지금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애들은 자기 부모가 빌 게이츠나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 아니라는 건 알지만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능력이 있는 부모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3부 예배 때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 딸이 이걸 긍정하는지 어떤지 눈빛을 좀 잘 봐야 되겠어요. 저희 애들은 시험을 망친다든지 친구들 사이에 큰 상처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이유를 묻지 않고 먼저 안아주고 위로해 줄 것이라고 그 부모 우리들을 믿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죠? 제가 말하고 싶은 얘, 이 아이들이 저희 부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서는 말씀, 여러분 이런 아이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아 이거 너무 미성숙하고 너무 대책 없이 그냥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신 거, 어린아이를 통해서 요 그냥 뭐랄까요, 따지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분을 다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고 누릴 수 있겠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린아이들의 순진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칭찬과 기적의 축복을 받아 누렸던 모든 주인공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믿음 아니었습니까? 그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없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고 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굶기도 하고 먹지도 못할 때도 있고 잠자지 못하다 수많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일체의 비결을 하나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배웠다 그랬어요. 배웠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배웠다 그랬거든. 당신의 재정적인 압박은 그분을 그 재정적인 압박에서 신뢰하는 믿음을 훈련받고 있는 훈련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관계도 모든 면도 당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교관들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저희 교회 협동 설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라고 하도 그 이 미국의 작가인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인용을 많이 해서 그분의 허락도 없이 제가 그냥 협동 설교자로 제가 임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분의 책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괴한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황급히 뛰어들어 소년을 구해낸 다음 병원에 데려갔다. 치료비를 지불하면서 지불하면서 소년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소년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아들이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 어찌된 영문인지를 물었다. 걱정이 돼서요 아빠. 내일이 걱정돼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지 따뜻한 옷은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은 또 어디에서 잘지 모르겠다고요. 걱정이 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괴로워한다. 아직도 모르겠니? 이해가 안 된단 말이니? 나는 생명을 걸고 널 구했고 널 낫게 하려고 치료를 해줬다. 게다가 내 성까지 너에게 붙여주었지 않니? 그리고 널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내가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니? 바울은 이렇게 물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염려한다. 세금 고지서와 수능 시험을 염려한다. 교육과 여가 선용과 변비를 염려한다. 돈이 모자라 걱정한다. 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잘 굴리지 못할까 또 염려한다. 그 다음부터 이제 미국 사람만 쓸 수 있는 별로 공감은 안 되지만 읽어볼게요. 무료 주차 시간을 다 채우기 전에 세상이 끝날까봐 염려한다. 미국적이야. 샤워실에서 나온 나를 보고 우리 집 강아지가 무슨 생각을 할지 우리가 무슨 뭐 생각이나 해요? 이 사람은 예? 강아지가 무슨 생각을 할까 염려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먹는 요크루트가 오히려 체중을 더 늘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릴까봐 염려한다. 미국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를 안절부절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정말 믿는가? 우린 그렇게 안절부절 하거든요.
그저 넘어지지 않고 조심조심 걷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낳으셨다고 정말 믿는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다음에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해 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정말 생각하는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그 약속의 성경 말씀은 그저 우리를 놀리기 위한 것인가? 물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대로 제가 발제해 봤어요.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속과 것이 다른 것을 확 이렇게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그죠?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린 여전히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냐, 아까 우리가 했었던 찬양처럼 맡기는 훈련이 돼야 돼요. 네. 염려되죠. 풍랑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 풍랑이는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잠잠케 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우세요. 내 영혼을 이렇게 깨우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가 아까 막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눈 감고 찬양하다가 눈을 감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요 앞에 있는 저 꼬맹이 누구예요? 저기 우리 손녀시죠. 얘가 제 옆에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스쳐 탁 했는데 이 인기척이 느껴져 딱 봤더니 얘가 막 찬양해야 하는데 신기한가 봐. 요 앞에서 우리는 다 이러고 있는데 얘가 막 그냥 막 좋아가지고 감추질 못하는 거야. 감추질. 그래가지고 내가 야 위로 올라가 그러려다가 참았어요. 얘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위에 있는 누구 애인가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는 없거든. 부모가 애가 좋아가지고 막 솔직히 가봐요. 이제 지금도 할머니 무릎에 앉아가지고 여기가 예배당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왜? 내가 앉아있는 그 무릎이 내가 믿을 만한 분의 무릎이거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발 염려 좀 하지 마라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거 아세요? 그 말은 나를 믿으라는 말씀이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당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말해주세요. 시작. 당신의 필요를. 멀뚱멀뚱 이렇게 안 믿겨진다는 표정하지 마시고 두 사람 눈을 바라보시면서 공격적으로 이야기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혹시 제 지금 감정 상태, 마음 상태랑 비슷해진 분 계세요? 막 각박하고 뭐라 그럴까요? 늘 염려하고 한숨 쉬고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뭐가 그냥 쓱 녹아 봄눈 녹듯이.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그런 분 계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경주를 완주했었던 그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시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당신 나를 지원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당신 시의 적절하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듯이 시의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열두 광지를 남기셨던 그 풍성함으로 나를 지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지껏 해왔었던 것처럼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어차피 안 돼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머리카락 한 가닥이라도 길고 짧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불가능해. 그러니 나에게 맡겨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복음 아니에요? 이 선하신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착한 자녀들이 됩시다. 이 어린이 주간에 착한 여러분 혹시 60 넘으신 분 계시죠? 근데 제가 기쁜 소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애거든요. 우리 모두는 다 자녀예요. 예? 다 의진이야 그냥 하나님 품에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뭐 점점 차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가면 아빠 그렇게 나가면 돼. 우리
월십 리딩 하는 우리 태용이 이제 맨날 아빠 아빠 그래. 거슬리죠. 예? 뭐야 어른들 다 모아놓고 아빠 아빠 그리고. 예? 경우에 맞지 않지만 진리이긴 해요. 그죠? 여러분 정말 착한 자녀가 되는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건 하지 않으면 착한 자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착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착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봉독하고 예배를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자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믿겨진다면 다시 한번 의연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 어린이 주간에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각대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아이고 아이고.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대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대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환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대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한음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한음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대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대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엄마 표정을 보고 많이 웃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웃어서 애기들 좀 밝게 키워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제가 웃으면 아가도 웃거든요. 또 애기가 웃으면 저도 엄마도 웃게 되잖아요. 웃음은 전염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는 엄마의 웃음지수가 곧 아이의 웃음지수. 지금 스토리온 우먼쇼를 보는 우먼들이여 다 함께 스마일. 아, 오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그저 그냥 자녀들에게 많이 웃어주자라고 하는 거라기보단 우리가 자녀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그죠?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실 때 엄격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당신은 그 시각 그 벽을 담대하게 건너지 못할 거예요. 다시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전혀 지원하시거나 돕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릇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헤쳐나갈 수 없고 도전하지도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눈동자처럼 너를 지킬 거고 그 어떤 것도 내 손에서 너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원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생명을 버리셨겠느냐?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죠?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 그 눈을 볼 때 우리는 손발을 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린아이가 됩시다.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어린이 사회가 거장이 계세요. 미국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어린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부모님들을 저 뒤에 이렇게 딱 이제 관람 이렇게 딱 앉혀놓고 아이들에게 딱 그런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엄마 아빠처럼 이 다음에 엄마 아빠 같이 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흐뭇하지. 야, 그래도 우리 애들이 날 존경하는구나. 그래서 딱 뿌듯해하고 있는데 이 답슨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그래요. No! 잘못됐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처럼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 설교했을 때 이런 내용을 설교했겠죠. 예? 맞아요. 어쩌면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게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순진한 믿음, 전적인 의존성,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도 그 엄마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우리보다 훨씬 나아. 우리는 재정에 움츠린 가슴들이에요. 관계에 지친 사람들이고요. 도대체 안 될 거라고 하는 그 잘못된 확신은 어디서 온 거죠? 주님께서 오늘 이 어린이 주간에 우리 이렇게 세우세요. 그리고 내 눈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지금 이 영상과 똑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당신이 주시거든 나를 오라고 명하십시오. 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시선을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꼭 이 영상이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당신의 시선이 어디에 있죠? 환경과 재정과 내 영적인 상황과 내 실패와 이런 것들만 바라보면 당신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당신은 약속대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상황은 온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이 시간에 그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착한 자녀들은 부모의 능력과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주님께서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클 것이다. 혹시 주님 보시기에 좀 교만하고 내가 좀 뭐라 그럴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었던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오늘 이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진정으로 높아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